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전설의 록그룹 스틸하트의 보컬 밀젠코 마티에비치가 공연을 쓰고 등장해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지난 일요일 공연가왕에서 한국어 노래를 완벽히 소화하면서 판정자들의 극찬을 받았는데요. 타고난 성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에너지 또한 그 국내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에너지 이상한 묘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락 정신에 충실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락커입에 틀림없다 말씀이신 거죠? 결승을 앞둔 무대에선 성냥팔이 소녀 EXID 한희 씨와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대결의 승자는 바로 성냥팔이 소녀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분의 정체는 바로 시스곤을 부른 스틸하트의 리더 미젠코 마티에비치입니다. 정체가 공개된 순간 모두들 놀라움과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공연가왕에 출연을 하기로 결심하시고 4개월 동안 한국말을 공부하셔서 So I've been trying to learn properly and I don't know what that is just yet but I think I was close.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Yeah, I feel a lot of love here. That's why I always come back here. Yeah. I've been coming here since 1989, I think, or 90. I always get so much amazing love. So why not come back? Yeah. 한편 이말 방송 말미에는 관객들의 엄청난 환호 속에 앵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She's gone out of my life. I was wrong. I'm too blame. Forgive me, girl. No. 한국 남성들의 팝송 애창곡 1위 She's Gone. 밀젠코는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샤우팅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열정적인 그의 무대에 관객들을 하나가 되어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는데요. 어떤 방송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무대였죠. 방송 직후 그의 무대 영상은 조회수 190만 뷰를 돌파하면서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밀젠코는 SNS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OST에도 참여하며 본격적인 한국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밀젠코.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love and support throughout the years. I just want to say 사랑해.